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 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. 알았지? 네 아버님이 내 초등학교 육상예비 내주신 거 마 그거 절대 못 잊는다. 어려울 땐 언제든지 찾아와라. 에? 야 맛있게. 독신이세요? 아내가 있긴 있었죠. 아이들 유학 따라 보냈더니 거기서 남자를 만난 모양이에요. 오케이. 이 동네 살고 있었어? 다녀올게. 네. 안영 씨. 사람 잘못 본 것 같네요. 아, 왜 이러셔? 벌써 잊었어? 아, 여기는 어쩐 일이야? 지나는 길에. 아유, 오늘 손님 좀 들어? 어, 근데 다 아이쇼핑이야. 장부 좀 내놔봐봐. 장부? 여기 우리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거야. 아, 이 돈만큼은 꼭 갚아드려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? 1년만 더 기다려. 내가 장인 장모님 돈 두 배로 갚아드릴게. 이 가게마저 날려먹으면 그땐 나하고도 끝장인 줄 알아.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고. 아이 우리 마누라 이럴 때 보면 더 귀여워. 아 여보. 아유. 드신 건 좀 서방님이 치우면 안 돼요? 몸 아픈 건 아는데 그렇다고 당뇨병이 사지육신 못 쓰는 병은 아니잖아요. 아 좀 피곤해서 그래요. 나중에 치울 테니까 두세요.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이제부터 집안일 좀 서방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? 형수님 저 사업 망해서 이혼당하고 몸까지 병들어서 형수님한테 패기치고 있는 거 아는데요. 아 근데요 우리가 남입니까? Yes. 아, 그게 아니라요. 저 과시하시는 거 안다고요. 너무 서운하네요. 병원이요? 지난번에 산부인과 검사 결과 나왔거든요. 상담받으러 오세요. 왜? 나 병원 검사 결과 나왔다는데 같이 가주면 안 돼? 이번에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. 나 바빠. 나오실래요? 들어갈까요? 왜 이래요? 나 그냥 보내면 서운할 텐데 내가 그다지 입이 무거운 편이 아니거든. 그거 알고도 남편이랑 같이 살 수 있겠어? 오늘 밤 8시 그때 그 모텔 기억하지? 안 나오면 다 불어버려. 걱정하지 마. 해결해 줄게. 당신 뭐야? 나? 오단영이 남편. 고맙다 인거라. 정말 정말 고마워. 꽃뱀이 자기 얼굴에 남편 이름이랑 직업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몰랐어. 아 뭐야? 아우 깐통째로 들락거리는 거 겨우겨우 빼놨더니 아니 이제 가게까지 말아먹으면서 재미짓이야? 어? 언제 정신 차릴래? 언제 정신 차려? 알았으니까 그 입 좀 다물어. 내가 그 새끼 잡아다가 꼭 감아줄게.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해결해가지고 와. 오늘 안에 해결해가지고 못 오면 집에 들어오면 생각하지 마 인간아. 알았어. 이제 모셨겠습니다. 아유, 참을 수가 없습니다, 형님. 이제 한 번만 힘 좀 써주시죠. 그 새끼가 두껍이랑 뽑기 마우를 잖아. 아, 한참을 기다렸네. 남편 병문안 다녔었나? 나가세요. 아, 그렇게 못하지. 잘한다, 잘해. 어? 이참에 나 얼굴까지 쥐어 터지고 다니길래 대단한 유부녀인 줄 알았어.
만든 거하고 가게 박살난 것까지 5천만 원. 네? 피해 볼 생각 5천만 원 내놓으라고.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지금 당장 갑자기. 아 그럼 내일까지 1억을 가져오든가. 당신 다시 보여. 어? 어쨌든 당신 저 내 덕에 돈 버는 거네. 당신도? 아이고 참. 그 돈 한 푼이라도 손만 대봐. 당장이 오냐? 나 책임져요. 나 책임 안 지면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. 아이고 이것도 무슨 난리래. 아줌마 얘도 아줌마 이거야? 돈이나 내놔 5천만 원. 혹시 서초동 골프샵 사장님 김기태 씨? 누구? 아는 사람이야? 그래 서초동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제비 그 제비 아저씨 맞네. 이거 완전 상승범 아니야? 그러면서 나한테 5천만 원을 뜯어내? 엄마 진호 엄마 이거 자기 팬티 맞지? 아까도 울부짖어서 도망간 너지? 너 맞구나 너지? 야! 저 무슨 일이야? 아무 일도 아니야. 여보 보고 듣는 거 지금 다 가짜야 가짜. 배치 잡아! 나 너무해요. 내 순장 다 맞춰서 누나를 도왔는데. 여보 절대 믿으면 안 돼. 유빈아 너 정말 왜 그래? 아까 내 친구들은 다 안아줘놓고 난 안아주지도 않았잖아. 나와. 나 아까 강간 나가대. 이 자식도 같이 있었다고요. 뭐라고? 여보. 왜 집단 배싸움을 했고 총까지 쏘게 됐는지 사실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. 이게 다 이 녀석이야. 너 어떡할 거야 우리 아들? 우리 남편도 당한 거잖아요. 뭐라고? 아유 피해 보상금 5천만 원 준다고 해서 갔는데. 아유 형사님 우리 좀 빼주세요. 저기 아줌마. 아니 말은 바로 하랬다고. 피해 보상금 아니라 협박금 아니야. 뭐? 뭐예요? 여기 있는 옆 편네들 잘 들으셔. 내가 보장하는 한 저 여자 죄 하나도 없어. 어머 웃겨. 옆에 애들? 남편까지 잘못한 당신들이 문제지. 저 여자가 무슨 죄야? 이쁜 것도 죄냐고. 아가씨 서방님 좀 아가씨 집에 잠시 모시고 계시면 안 되겠어요? No. 여보세요? 동서야? 여보세요? No. 여보세요? 당신 식구들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야? 당신 또 형태 때문에 싸웠어? 싸우긴 얘기만 꺼냈다면 줄행랑이야. 이제 당신 동생들 보고 하라 그래. 나도 할 만큼 했어. 석 달이나 여기 계셨는데 골프샷 말아먹은 마당에 지금 내가 병수발하게 생겼어. 돈도 없고 내 몸도 아파. 아이고 하면 얼마나 했다고 야박하긴. 그런 소리 당신 식구들한테나 해. 아버님도 그러셔. 나한테 어떻게 용돈 달라 그래.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? 체면? 내가 줄 테니까 엊그제 성훈이 학원비 준 거 있지? 그걸로 먼저 드려. 내 고열 빨아먹더니 이제 자식 새끼 학원비까지 빨아먹으려고? 당신들이 식구들이야? 당신들은 흡혈기야 흡혈기! 뭐? 흡혈기? 이 여자가 미쳤나? Yes. 그래! 나 환장했다! 나 죽음병 걸려서 환장했어! 행여나 네가 죽겠다. 염려 마라. 예인병 그러면 돈도... 아이고 알았어. 내가 돈 받아오면 될 거 아니야. 받아다가 당신 다 주면 됐지? 아이 더러워서 정말. 지 마누라가 죽을 병 걸렸다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한 번쯤 물어봐주면 안 되냐? 아이고 집 내놓으셨나 봐. 아줌마 어디로 가시는지 나한테는 알려주지 다른 열 명한테는 안 알려줘. 너 같은 새끼야 너 뭘 떠나게 이 새끼야. 돈 받으러 간다더니 가서 수작 부리다 주워 터지고 오냐? 수작은 11명하고 잔 마누라 누가 좀 근디를 못해서 자식이 말이야. 당신이 좀 해라. 당신은 내가 길바닥에 앉아서 죽어가도 바람피고 있을 인간. 아유 진짜 돈 받으러 갔었어 진짜야. 지금 돈이 문제야? 당신은 내가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알기나 알아? 내가 아프다 그랬을 때 내 이마에 손이나 한번 얹어봤냐고. 시집와서 이 나리 때 거 당신하고 당신 식구들한테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십자가 보내고 그래도 나 몰라라 하는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. 이제 끝내자. 내 집에서 다 나가. 니들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란 말이야. 아유 왜 이래. 나 나가. 왜 이래.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들 이 배운 막마다 가능한데. 형님. 아야 형수 왜 그러세요. 형수 나가. 네가 애새끼.
그냥 과자 처먹게. 아, 맛있는 거 좀. 아, 부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. 아 여보, 나 진짜 안 그러고 살게. 정말 잘하고 살게 여보. 어? 다 필요 없어. 당신이 언제나 안 그랬어? 아 여보, 정말 노력할게. 기회를 줘. 어? No. 하루 아침에 안 되겠지. 그렇지만 저 망나니 김기태 이제 인간 김기태로. No. 아니 저, 윤종숙 남편 김기태로 다시 태어날게. No. 어? 한 번만 믿어봐. 예,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4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이 조정 기간 동안 남편께서는 부인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아, 예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